예, 지금 성주와 김천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막고 있습니다. 원불교 성주수호 비대위 교무님들도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성을 하고 계신 원불교 비대위 교무님 한 분을 모셔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윤 교무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서 200일이 훨씬 넘게 줄기차게 투쟁하고 계시는 성주, 김천 주민들 곁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는 원불교 강혜윤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촛불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11일부터 롯데골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성리 진밭교라는 다리 앞에서 철야 농성을 계속하고 있을 때 지난 18일 날 소성리 평화그름에 함께 오신 촛불 시민들께서 찬 이슬이라도 막아주자고 천막을 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폭력적으로 망가뜨리고 짓밟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까지 작은 천막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고 오늘 간절하게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철야농성장에서 바로 이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불법입니다. 그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불법입니다. 어떠한 국가 간의 협약도 협정도 조약도 없는 상태에서 무려 100만 평방미터가 되는 땅을 미군 기지로 내주는 그러한 것을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고 박근혜가 퇴진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당들이 계속해서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껍데기뿐인 발사대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머릿속에다가 사드는 이미 배치되었다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이것 다 불법입니다. 우리가 100만 평방미터가 되는 그 넓은 땅을 미군 기지로 내줘서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는데 우리 그 땅 내줄 수 있습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사드는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100걸음 1000걸음 양보해서 국방에 필요하다 안보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양보해봤지만 전혀 사드는 북핵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다 불안감을 심고 있고 박근혜의 잔당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드 배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해를 이득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내각 반드시 퇴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사드 문제 극복하지 못하고 대선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보수 정권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대선 이전에 사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성주 김천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4월 8일 또다시 소성리의 평화 발걸음으로 여러분들 평화버스 타고 천국에서 함께 와주시면서 연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드라고 평화 오라! 사드라고 평화 오라! 사드 가면 평화 온다! 사드 가면 평화 오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주 김천 주민들의 투쟁에 우리 다 함께 하실 수 있겠죠?